기후위기, 탄소중립. 이제는 제법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요.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단독주택, 상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시행합니다. 오는 12월 25일부터 매주 목요일은 투명 페트병과 비닐만 각각 분리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관악구 주택 상가에서는 12월 25일부터 재활용 품목 중 폐비닐과 투명 페트병 두 종류 물품을 각각 분리해 목요일에만 배출하셔야 합니다. 비닐은 색상, 종류 상관없이 깨끗이 정리해 접은 뒤 봉투에 넣어 배출하시면 되고, 페트병의 경우 씻은 뒤 라벨을 제거해 부피를 줄인 뒤 배출하시면 됩니다. 계도 기간 이후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날짜와 방법을 준수해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경우 배출 주기, 시간, 장소, 방법 등이 다르니 각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